휘남이 좀비한테 물린 거 맞아? 어. 그럼 나도 좀비 되겠네. 너 그거 물린 거지? 갔다. 아 뭐야 씨발 진짜. 누가? 윤기남. 걔는 난 친구도 없고 스트레스 풀 데도 없어서. 친구가 필요했던 적은 있어? 글쎄, 잘 모르겠어. 너 맨날 벽 치고 있었잖아. 하루 종일 에어팟 끼고 말 한마디 안 하고. 우리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? 니들 싫어한 적 없어. 그냥 친구가 없었으니까. 난 솔직히 너 좀 싫었어. 너무 잘나서 우리랑은 말도 안 섞으려는 줄 알고. 난 사실 가끔 반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어. 니들은 친하지 않아? 전교 1, 2등인데. 그러니까 미운 거지. 난 죽어라 해도 맨날 2등이니까. 근데 이제 괜찮아. 남라 덕에 2등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. 한나야 왜 그래? 왜? 못 보여? 냄새가 진해졌어. 이쪽으로 다 몰려드는 것 같아. 냄새가 너무 나. 우리 여기 꼼짝없이 갇힌 거야. 나갈 방법도 없고. 그럼 따로 가. 따로 만져! 씨. 야, 너 일로 와봐. 일로 와봐! 아, 나와봐, 씨발! 내가 죽고 싶어서 이 지랄 아냐? 투표해요. 넌 뭔데? 반장이요. 1번 따로 간다. 2번 같이 간다. 같이 가는 걸로 결정, 다음 한 건. 야, 근데 누가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맞아? 아니,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해. 아,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잖아. 야, 여기 지성 없는 사람이 몇 명인데 좀 뭉친다고 뭐 없던 지성이 생기냐? 아, 그럼 어쩌자고. 투표할지 말지 투표해? 야, 니들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냐? 좀 죄송한데 누나 좀 빠져주실래요? 누나가 싸움 걸어서 애초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. 야, 화살 줘봐. 저 새끼 막 꼽아버리게. 네, 다음 한 건 진행할게요. 1번, 바깥쪽을 높게 세운다. 총 5명. 다음 2번, 덮개를 덮어 상자처럼 만든다. 총 4명. 또 뭐냐? 아, 세우는 게 맞다며. 바뀌었어. 그럼 다수결로 1번, 벽을 높게 세우는 걸로 결정할게요. 야, 니는. 니가 2번이면 동점이야. 전 1번이요. 다투지 말고. 이러면 우리 둘 다 못 움직여. 무서워.